네 번째 나라는 앙골라입니다. 네, 다들 앙골라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나요? 저는 솔직히 앙골라를 생각하면은 아 하고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. 벤줄님은 뭐 앙골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? 아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비슷한 단어로 터키시의 앙골라, 고양이만 떠오르는데요. 저 고양이도 솔직히 제가 잘 좋아하지 않아서 터키시 앙골라라는 것도 생소하네요. 어쨌든 앙고라 아니고 앙골라입니다. 네,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가인 것 같은데요. 과연 앙골라의 집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네, 앙골라의 풀네임은 앙골라 공화국입니다.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원유와 다이아몬드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. 현재 앙골라의 GDP 순위는 194개 중에서 67위, 1년에 889억 달러, 105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. GDP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. 역시 아프리카 대륙은 자원이 풍부한 것 같아요. 예, 이런 앙골라의 1인당 GDP는 194개 중에서 132위입니다. 약 3,000달러 정도고요. 하나로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. 앙골라의 국민 한 명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생산해 낸다는 얘기겠죠? 이번에도 GDP 순위와 1인당 GDP 순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.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왜 국가 GDP와 1인당 GDP 순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?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국가 GDP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결과의 총액을 말합니다. 1인당 GDP는 그 총액을 국민의 숫자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, 여기에는 경제 능력이 없는 한 살짜리 갓난아기도 포함이 되겠죠. 즉, 1인당 GDP의 수치는 그 나라의 인구 분포 형태, 그리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네요.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예, 이런 앙골라의 화폐는 환자라고 하는데요. 종류는 50부터 5천 환자까지 총 7종류의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가장 작은 50환자가 약 100원 정도고요. 가장 큰 5,000환자는 약 9달러로 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요. 이게 모든 환자에는 모두 같은 인물들이 두 명씩 보이는 것 같은데,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? 네, 자, 이 2,000환자를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안경 쓴 사람이 이름이 어려워요. 잘 들으세요. 안토니오, 아고스티노, 네토.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호세, 에두, 아르도, 도스, 산토스입니다. 이름 참 길죠? 예, 이름 제가 외우다가 예, 숨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뒤에 있는 이 호세 도스 산토스는요, 앙골라의 해방운동을 주동한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. 독립운동가라고 하니까 화폐 그려질만 하네요, 충분히. 네네. 이게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나라의 자유를 가져온 영웅이잖아요. 네, 하지만 이 호세 도스 산토스는요, 1979년부터 2017년도까지 무려 38년 동안 앙골라를 통치를 한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독재자 대통령입니다. 독재자 대통령. 자신의 권력과 사치만을 위해서 독재를 일삼았고요. 앙골라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고요. 또 유명한 그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2시간 공연을 위해서 약 100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6천만 원을 사용해서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또 대통령들 중에서 한때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. 그 일가가 소유한 재산이 국고의 30%를 달했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라 돈을 해먹은 거죠. 와, 무슨 이게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버린 전형적인 모습인 것 네,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인물은 안토니오는 완전 또 다릅니다. 안토니오는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이고요. 식민지에 저항하면서 국민들의 찬사를 받은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진짜 독립운동가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한 명은 국민들에게 칭송받고,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독재자. 그 둘이 집회에 함께 있다니,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알제리의 환자에는 어떤 위조방지 기술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앙골라의 환자는 지폐마다 앞면에 각각의 특수 문양 마크를 그려서 위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. 또 모든 지폐의 이 중앙부에 특수 글자 필름 띠를 그려서 일반 인쇄기로 복제를 할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앙골라의 지폐 뒷면에는 앙골라의 폭포,
폭포들이 그려져 있는데 폭포를 보고 있자니 진짜 좀 시원해지는 게 놀러 가고 싶긴 합니다. 네네, 저도 그러네요. 코로나 끝나면 꼭 한번 같이 다녀오시죠. 앙골라 멀긴 한데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앙골라의 환자 확실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잘 만들어진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기 주세요. 그냥 소신껏. 결과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요번에도 그세 번째 국가였었던 알제리랑 좀 비슷하네요. 아주 잘 만들었다가 한42% 정도 되고, 잘 만들었다가 한 16%,